대구시는 지난 5월 임기가 만료된 미술관장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지만 전임 관장이 재임한 2년 동안 평가와 실적이 좋지 않았다는 게 교체 이유입니다. 정성적, 정량적 그런 평가를 이제 저희들이 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서장으로서의 직원의 통솔력, 기관의 운영, 그다음에 외부 기관의 평가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구 미술관이 문을 연 지 7년 동안 벌써 네 번째 관장을 공모하는데 지역 미술계는 교체 명분을 선뜻 수긍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임 관장을 평가한 기간이 1년 반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6개월은 전임자가 기획했던 전시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병호 선생 기획전이나 김환기 전 등 굵직굵직한 성과를 내고 있어 너무 성급하게 교체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5년은 내야 돼요. 내야 자기 색깔을 누구든지 내놓거든요. 짧게 해가지고는 하다가 맙니다. 여기에다 미술계 일각에서는 잦은 교체는 지역 문화예술계의 관장 흔들기나 대구시의 문화행정 갑질이라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장을 하고 여러 또 그저 그게 시의 공무원, 타격 공무원들하고 사이가 좀 흔들죠. 아, 뭐 저거는 뭐 서울 쪽만 바라보고 있다든가 뭐 등등 뭐 대구 지역에 신경을 안 쓴다든가 뭐 급진 내는 소리죠. 또 관장에 응모한 것으로 알려진 인사들의 경력이 전임 관장보다 뛰어나지 않은 데다 대구시 고위 관료와의 친분설마저 흘러나오면서 적임자를 뽑을지도 의문입니다. 이른바 갑질로 비춰지는 대구시의 문화행정이 인사 난맥과 함께 시립미술관의 운영난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TBC 이혁동입니다.